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와이프와 함께 이제 자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두가 이제 빨갛게 익어가지고 이제 주렁주렁 달렸어요. 자, 일단 제가 자두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두가 한 요정도만 익어도 이제 수확을 하셔도 돼요. 요쪽에 한 요정도. 여기 배총이라 하거든요. 이제 자두 요 끝부분이 살짝만 빨개도 이제 수확을 하셔도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후숙이 되면서 빨갛게 익어가거든요. 자, 저희는 이제 자두를 수확할 때 이게 요게 강구라고 합니다. 강구 바구니. 바구니를 이렇게 걸어서 따도 되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따도 되고, 저는 이제 이런 강구는 바닥에 놔두고, 이렇게 쪽자라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 여기 청도 쪽에서는 쪽자라고 해요. 이렇게 거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바구니가 달렸어요. 이제 막대가 이렇게 달려 있고, 요거를 요렇게 따도 됩니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땡기거든요. 땡기면 요 안에다가 이제 자두가 쏙쏙 들어가겠죠. 자, 요렇게 하는데 저는 요걸 들고 다니면서 바구니는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걸고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걸 들고 저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쪽자에다가 이렇게 담아요. 담아도 이게 쪽자 요 바구니 요망 자체가 크기 때문에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빨간 거 위주로 이렇게 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따고, 부을 때는, 자, 요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주르륵 부어주면은 한 번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고, 이제 쪼매난 이제 바구니를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높은 데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당기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자두 정말 잘 익었네요. 자, 잘 익었죠? 닦았어. 색깔 보이십니까? 안쪽 색깔. 일청자님들께서 줌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잘 짜고 있습니다. 잘 따가지고, 신선하게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랑 열심히 이제 따야 되겠네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여보. 따자.